kiss for you. Wait. 잠깐만. 뭐 왜 이래? 어? 뭐지? 왜 어쨌든 적용이 안 돼? 뭐야? 왜 저래? 어, 나 252개밖에 안 됐는데? 왜 저러지? 나 업버튼 받아야 돼! 이런 컨텐츠 만들어 놓고. 잠깐만 기다려줘요. 목표치 그래프. 뭔데, 이거? 아, 까장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번 주도 촛불 집회 가야죠. 설정 저장. 왜 이런데? 안 나와. 이러지 마. 뭐가 망가졌나 봐. 어이씨. 아이씨, 짜증나네. 야이씨! 왜 안 나오냐, 이거. 지워야겠다. 에이씨. 아이, 나 이 제기랄. 방송 열심히 하고 업버튼 하나도 못 받고 나 지금 250개밖에 못 받았는데 어제도 400개 받았는데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방송 최고 시청자 해봐야 한 420명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400개 받았단 말이야 지금 한 뭐 550분 막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도 아이 나 이런 참 귀 말았다고 감사합니다 참. 아무튼 바로 신수들부터 맞추러 가봅시다. 봉서도 있고 신수 석상들도 있고요. 다 있죠? 고고. 자, 신수들 만들어 본 적 없으신 분들 잘 보세요. 저는 뭐 전생에 무슨 저기 덕을 쌓았길래 나는 진짜 살면서 신수 한 수십 마리 만들어 보는 것 같아요. 본섭에서만 정말. 살면서 아 빵마님 축하드립니다. 옆에 폭죽이라 터뜨려드리고 싶네. 자, 여러분들 고깃불 삽니다. 고깃불. 그리고 남는 돈으로 청룡을 맞출까? 아니면 추경부를 맞출까? 청룡 vs 추경부. 뭐 어떻게 생각해? 빨리 빨리. 나는 개인적으로는 추경부가 난 것 같은데. 청룡이야? 추경부가 낫지 않아? 아, 이거는 투표 한번 하자. 투표하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건데요. 그 우리 참가자 빵마니님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수청룡.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의견 반영 좀 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잘 모르겠어. 이거 헷갈려. 신수청룡? 청룡이나 추경부나 나중에 그냥 그대로 되팔아도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청룡 같은 경우 바로 회수는 안 돼도 레벨 200까지 올려가지고 되팔면 어차피 17억에 팔 수 있으니까 그건 별 상관없고 둘 다 돈 생각은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회수 가능한 돈이야. 추경부 그냥 바로 팔아버리면 되거든. 가격 안 떨어져, 추경부도. 아, 반고셋을 먼저 사긴 해야죠. 근데 반고셋도 얼마 안 하니까. 아이, 마이애젤리! 여기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라고. 깜빡이도 안 켜시고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작 나옵니다. 주작 간다. 주작 간다. 추경부 필요 없다고? 여러분 투표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부 vs 신수 청룡 지금 이 상태에서. 아 여기 안 옮겨도 됩니까? 나 옮겨야 되는 줄 알았네. 그럼 봉선 안 옮기고 할게 그냥. 세 장. 고! 유성웨이 업적 달성.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저의 용기는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남쪽을 담당하는 주작입니다. 본선에서 한 방에 신수 세 마리 한꺼번에 맞추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기기 포함해서. 자, 이번에 백호 갑니다. 너더이자 진쿠바! 진쿠바! 갔다! 어디 갔어 이거? 석사! 여기 있다. 너를 지켜주겠다.
남쪽을 담당하는 주작. 주작입니다. 我就是要去看守西边的白骨. 뭐가 뭐라고 하지 모르겠다. 너는 너 중국 사람이네? 야! 자 마지막 기린 갑니다. 기린 고. 이게 바로 아 웃음소리 작살나죠. 자 청룡석상 200, 현무석상 200, 백호석상 200, 주작석상 200 갖다 꽂아놓고 봉선 4개. 여러분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600분가량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업버튼 개수 아직 300개입니다 딱 350개만 찍읍시다. 350개 여러분 600분 보고 있는데 50개 올라가는 금방이잖아.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업버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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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거 빨리빨리 하고 이거 빨리 누르자. 기린까지 만드는 거 기린 만드는 데 한 70억 들었어. 진짜 본섭에서 잠깐만 수도해봐. 본섭에서 이런 컨텐츠 어디서 봐요. 신수 그냥 한 방에 짜라락 3개 나오는 것도 기린 포함해서 여기 청룡까지 들어있었으면 한 방에 4개인데 딱 350개만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만. 어? 야 이거 너무 안 올라간다 이거.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참가자분 한 170억 쓰고 BJ 땡겨 진짜 저녁에 잠도 못 자가면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 여러분 만들어주세요. 갑니다 계속. 我就是要去看守西边的白虎. 남쪽을 담당하는 주작입니다. 3, 2, 1.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빠고 기린 축하드립니다. 우리 빵마니님 생애 첫 번째 기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각각의 사신수가 잘 쓰세요. 세계림 상단년에 있는 걸 나눔하려고 상단년 쓰겠습니다. 이거 상단에 나눔하려고 갖고 계셨던 거래. 축하드립니다. 바로 갈게요. 저는 뭐 더 이상 서두가 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사신수가 아니 서두랜다 말이 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과하지 못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너희는 인정받지 못해. 자 계속해서 이제 세팅해진 진행하겠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고. 야 이거 왜 부금이 안 꺼지냐 이거. 야 그만해. 왜 안 꺼져 이거. 됐다. 어 깜짝이야 부금이 안 꺼져. 옵션이 아마 완전체가 생겼을 거예요. 완전체 한번 달아볼까요? 칭호를 칭호 완전체 적용. 근데 사실 은둔고수가 더 좋습니다. 완전체 칭호는 생명력 50인데 아마 은둔고수가 올스탯 50인가 그럴 거예요. 맞죠? 아니 근데 힘하고 생명력 50이네요. 내가 힘하고 생명력 50이라 그랬지 꼭 모르는 사람들이 올스탯 50이라 그러더라. 거알못들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정말 거상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거죠. 어떻게 이게 올스탯 50이라 하는지 난 모르겠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상을 어딘 뭐 똥구녕을 했는지 그런 사람 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친하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아우 창피해 씨. 자 이제 고깃불 고깃불 삽니다. 고깃불하고 신수분은 어때? 신수분은 근데 딱히 지금 그다지 급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뒤로 밀어도 돼. 반고셋 나는 개인적으로 두 셋은 있는 게 맞다고 봐. 본캐리까지. 이건 뒤로 미루고. 자, 반고셋 하고요. 그 다음에 고깃불 반고셋 추경부랑 청룡부 투표 한번 볼까요? 추경부랑 신수 청룡 어떤 게 우선인지 한번 볼게요. 시청자분들 생각. 추경부가 우선이라는데 시청자분들은 60대 40%의 비율로 추경부를 손을 들어줬어요. 어때? 반고 현재 3.2 정도 한다고요? 추경부? 빵마니님 어떠세요? 우리 저희 참가자분한테 넘길게요. 둘 다는 안 나와. 둘 다는 안 나오고 이런 애들 해감 맞춰주고 그러려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둘 다는 안 나와요. 아마도 둘 중에 먼저 구해야 돼. 와 이거 정답이다. 와 개쿨해.
나 에스키모인인 줄 알았다. 남극사시나 개쿨람. 둘 중에 그냥 먼저 구해지는 걸로 사래. 알겠습니다. 추경부랑 신수청룡이랑 그냥 먼저 구해지는 걸로 살게요. 알겠습니다. 개쿨하네. 우리 고민이 정말 보잘것없죠?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왜 이거 왜 고민한 거야 그럼? 뭐야? 자 여러분, 반고세다고 고깃불 살게요. 반고세 고깃불 삽니다. 반고세 고깃불. 반고세 고깃불 삽니다. 고깃불. 자 추경부 환수셋. 아이씨 환수. 아까 근데 자 여기서 아까 그 약화님 있죠, 우리 귓말했던 분 기억납니까? 우리 신수셋 샀던 분. 그분한테 귓말하면은 그거 파실 거라 그랬잖아. 연애 한 개 남길게요. 반고셋 거상버핏 이분이 전문이라고 알겠습니다. 약화님이 그 환수셋도 판다 그랬잖아. 구하려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약화님이 원정님이라고. 원정님이 판다 그랬잖아. 지금 여기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때? 그분에게 풀백명병 다 구했었다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임스 초님께서, 근데 본캐를 사냥, 지금 어차피 사통 뛰어나서 좀만 기다릴게요. 본캐를 사냥하는 게 아니고 기린을 사냥할 건데 추궁부가 필요합니까? 청룡을 미리 키워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청룡이 먼저냐 추궁부가 먼저냐. 일백만몽님 반갑습니다. 추궁부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당장은 쓸 일 없어. 맞아요. 기린 만렙 되기 전까지 쓸 일 없어. 제 생각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천왕 만렙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추경부를 쓸 거야. 저 잘 씁니다. 지금 제 본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추경부 잘 씁니다. 저는 본캐릭인데, 아이씨 이거 자꾸 본캐릭 누르면 안 돼. 이거를 어떨 때 쓰냐면요, 보스몹 탱킹할 때 써요. 오로치가 정말 좋거든. 공중 보스몹까지 꽉 잡아줍니다. 그냥 어그로를. 지금 당장은 그런 필요가 없네. 차라리 미갑2. 미갑2 괜찮네. 미갑2. 여러분 그럼 미갑2는 어때요? 딱 우리 정말 딱 30초만 고민해보자. 30초. 미갑2는 어때? 미갑2.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갑2? 신수 청룡이 날 것 같다고? 청룡 미리 업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아, 제 소견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해보고, 딱 20초만 더 고민해보고 선택을 할게요. 미갑2. 그래, 추경부는 어차피 당장 쓸 데가 없어. 나중에 구매를 해도 될 것 같아. 만렙 어차피 4천억 만렙 전까지는 보스몹 사냥할 일 없잖아. 그리고 공중 보스몹까지 같이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청룡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기린이 먼저, 기린 미갑2가 먼저야 청룡이 먼저냐? 청룡 하겠습니다. 청룡 말하지마. 나한테 하라 그랬어. 나한테 알아서 하라 그랬어. 나 청룡 할게. 간다. 올신수 간다. 나한테 맘대로 하라 그랬어. 개인적으로 청룡이 맞는 것 같은 게, 미갑도 어차피 당장 못 끼잖아. 기린 210렙 되지. 이분이 여기에서 여러분 팩트 하나 나갑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 현금 50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캐시지를 할 예정이랍니다. 끝났지? 청룡 맞춘다. 그때 추경부랑 미갑토랑 다 하세요. 풀미셋 맞추세요. 아님 혹시 150 환수셋도 사세요? 아 파세요? 답 나왔지? 그지? 아 다 팔렸어. 맥스님, 클라이맥스님 어디 계세요? 빵만이 50이라 그러지 않았나? 아 30에 40이라 그랬어? 오케이 내가 저기 딴 분이랑 헷갈렸나봐. 미안합니다. 30에 40만원이래. 그게 마찬가지야. 어차피 한 60억에서 70억 사이니까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맥스님 안 계시나? 맥스님 한 셋만 더 팔아주시지. 12.5억에
안 계시나 봐. 에헤이. 오케이. 미갑투는 나중에 레벨 되면 사시고요. 환수세 150 환수세. 요거는 그냥 바로 가서 합시다. 유기전에서. 아, 유기전이랜다. 저작거리에서. 돈 찾아서 살게요. 130장임 지존 되나요? 한 현금 5천만 원 정도 쓰면 지존 될 것 같은데. 현금 5천만 쓰시면 돼요. 아, 진지한 얘기입니다. 그걸로 지존 못 됩니다. 거상이 하도 저기 암흑에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운동 고수들이 많아서 지전 막 만 장 이만 장씩 들고 계시는데 지전 한 장에 아니 진짜 만 원에 지전 한 1.7억 정도 하니까 현금 한 5천 1억 1억 지존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템이 다가 아니야 거상은. 속상.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까 기태셋에서 이득 보셔서 돈을 얼마 안 썼다. 많이 절약했어요 오늘. 오늘 세팅해신 굉장히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주보다 훨씬 난데요. 아까 이거 4.19 파는 거 있다 그랬는데 150렙짜리 4.19 4.19 아 어디 갔어 이거. 야 두신 어디 갔어 가운데. 아 쉐바. 아 나 이런 씨 두신만 따로 사야겠네. 어 야 저 더 야 더 싸고 있다. 나 야 저 더 싸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4.1 맞지 오케이. 자 자 원공 두신 어우 야 전화위복 이것이 바로. 어이 좋았어. 개이득 좋았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추경부 파신다는데. 아 일단 죄송합니다. 이미 구매하였습니다. 그냥 안 산다 그러면은 불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구매했다고 그런 게 낫겠죠. 가자. 나머지 하나 뭐? 원공하고 두신 빼고 사면 돼. 원공 두신 빼고. 원공하고 두신 빼고. 뚜뚜 원공 두신. 원공 두신 빼고. 둘 중에 한 번만 사면 되겠네요. 기사일까요? 기사고. 오케이. 나 간다 만들러. 청룡 만들러. 원공 두신 기. 땡큐. 저거 돈 맡겨놓고 와야겠다. 방송 보는 시청자분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더 이해를 해주시겠죠. 불쾌하지 말라고 선의의 거짓말 한 거니까. 청룡의 근원. 일단 돈을 바꿔야지. 혹시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이시면 뭐 불쾌하시지 말라고 그런 거니까. 아 이런 설명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해 주실 겁니다. 전장 자네 막혔어. 오케이. 여기다가 청룡. 방송 보신 분 아닌 것 같은데. 청룡의 근원 10개. 오케이. 반달의 님 거 살게요. 10개. 청룡 맞지? 오케이. 아 근데 아 봉인해서 또 사야겠네. 아 어떻게 불러주세요 지금. 아 센스 빵마니님. 봉인해서 봉서 사야 돼. 어이씨. 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구매하는 게 진짜 드문데 그죠? 야 이 시원시원해 그냥. 아 나는 내 본 캐릭은 언제 한 번쯤 이래보냐. 그냥 누르면 나와. 이거 무슨 태석 같아. 그냥 누르면 나와. 어? 아 지갑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누르면 나와. 어허 이거 참. 세 장 고. 오케이. 정말 꿈의 플레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꿈에서나 한번쯤 해볼만한 그런. 청룡이군은 찾아가야죠. 아이씨
엉켰어 손가락이. 미안. 자 여러분들 업버튼 지금 한 367개 정도 되는데요. 딱 400개까지만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방송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꿀잼 방송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좀 업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이샤 찐쿠바. 연애 한 개 나 연애 더 안 쓸 거 어차피 연애 안 끝나는데. 아니 처음에 쓴 게 안 끝나 있어요 지금 아직도. 야 개방훈련소 한번 와봐. 정말 지옥 같아. 연애 딱 썼다? 이제 사냥 좀 할까? 야씨 한 새벽 2시쯤에 목 좀 풀고 잠깐 커피 한 잔 타와야겠다 이러고 쓱 갔다 오잖아. 커피 타오면 없어 연애가. 내가 분명히 3분 전에 썼거든? 없어. 진짜 이거 팩트입니다. 개방훈련소 연애 한번 쓰는 거 보세요. 커피 타움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현상까지 벌어졌는데 그 초보분들이 알케거나 홍케일 때도 연애가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연애 쓰는 순간 갑자기 초보 이제 거장 훈련생분들 있죠. 조금 착하신 분들은 멈춰 사냥을 안 해. 아이씨 연애 떴네. 아이씨 야 캐릭 빼. 야 빠꾸빠꾸 사냥을 안 하고 있더라고. 가만히 있어 연애 없어질 때까지. 경험치 올리신 분들 쓰시라고. 와 나 그거 보고 가슴 짠해가지고 그냥 하셔도 된다고. 그 연애 그냥 저기 기분 내려고 쓴 거라고. 우리도 3분 만에 사라지는 거 알고 간부들이 주로 써주니까 3분 만에 사라지는 거 알고 쓰는 거라고. 이거 나눔하러 빵마니님 개방훈련소 이거 써도 됩니까? 빵마니님 이 개방훈련소 이거 써도 됩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빵마니님. 예! 개방훈련소 야 연애 3개 하고 왔어. 야 오늘 일당 나왔다. 우리 개방훈련소 우리 훈련생 우리 아들들 아빠가 이거 연애 얻어왔다. 아빠 연애 얻어왔어. 내가 써줄게.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 상담분들 돈 벌어왔어 내가. 신수전제 빰빠라바 빠빠빠빠빠 청룡까지 풀세팅 짠! 첨버레인 업적 완료. 나이스 풀셋입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근데 아직도 왜 제 수중에는 35억이 남아있을까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수중에 35억이 남아있지? 야 이게 170억이 이렇게 큰 돈이었나? 이 와중에 취한 마음이니 긴말하셔가지고 현무가 서운해한다는데. 이거 왜 봉서를 캐시로 사서도 그렇다고. 그런 것도 있죠. 고깃불의 방고셋 고깃불 해봐야 17억 정도면 살 거고 고깃불 삽니다. 방고쇠 얼마라고? 방고쇠 3.2억? 두 개 해가지고 20억인데 10억이 남네. 현무도 가자고. 남의 캐릭이라 막말하지 말라니까. 그만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자기야. 다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자자자자자 단고새 사고 그 다음에 고깃불 사고 단군의 걸 사야 돼. 단군의 걸. 단군의 걸. 단고가 지금 1억 파는데 1억. 쉣. 거상버핏 귓말해 보라고요. 거상버핏 혹시 단고셋 파시나요? 단고셋 지금 3억에 산다고 막 사통이 올라오네요. 박슬기님이 사시는 것 같아. 3.1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단군 지전이 더 비싸다고? 저 근데 사이트 들어가서 사야지. 저거 나중에 그냥 우리 참가자분이신 땡마니님께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억 사면 돼? 오케이. 아 땡마니님 빵마니님 미안합니다. 나랑 합쳤어. 내가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당구 대거는 나중에 어 이거 잠깐만 8500만 파는데? 당구 사야지? 당구 8500만 파시잖아 여기. 왜 거래를 안 받으시지? 단... 아이씨 단거 삽니다. 8500이 싼 것 같은데? 왜 거래를 안 받으시지? 단거 삽니다! 단군의 거울 삽니다. 뭘까? 아 잠시만 네네네 아 구매를 해서 파신데? 그냥 이거 캐시 비율로 파시는 거니까 그냥 사겠습니다. 돈 남으니까 렉이 어서와. 자 그러면은 고깃불 아직도 사통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통이 밀려가지고 아까 고깃불 산다고 올려놨었는데 아직도 사통이 3분째 안 올라가고 있어요. 고깃불 혹시 주변에 고깃불 파시는 분 없습니까? 고깃불까지만 사면 끝나는데요. 이제 세팅이 고깃불까지 사면 끝나는데요. 지우고 신수부 사자. 신수부 있으면 좋지. 확실히 지금까지 갔으면 신수부 vs 해갑. 신수부 vs 해갑 뭐가 맞아? 뭐가 맞습니까? 신수부 vs 해갑 현무부? 신수부가 맞는 것 같아. 해갑보다는 나도 신수부가 좀 나은 것 같긴 하다. 현무부가 낫지. 그지? 청룡부는 어차피 보스몹 잡을 때나 필요하지. 신수들 해갑 껴주라고? 얘네는 지몸이야. 어쩔 수 없어. 얘네 어차피 죽어나갈 겁니다. 레벨 200까지는 어쩔 수 없어. 얘네 뭐 해가 낀다고 해서 안 죽을 것 같아? 죽어나갈 거야. 그래 신수부 끼자. 현무부 괜찮아요? 현무부 괜찮은데 나홍이 별풍 3개로 1795번째 팬클 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땡겨올드 웰컴. 자 여러분들 홍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기다리면서 불기 기다리면서 세팅의 신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꼭 다음 분도 이제 신청자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 아이디 채팅창에 띄워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재석천왕 레이드 인원 구합니다. 테스업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테스업 플레이 가능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아이디 다르니까 레이드 문의는 저 카톡으로 주시고요. 채팅창 그 다음에 개방훈련소 입소원서 신청서 이번 12월 3일 토요일 밤 12시까지 신청을 받겠고요. BJ땡겨 방송 시간대가 9시부터 12시에서 7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방훈련 12기 이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마이카님 반갑습니다. 와이브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졌지 하시는데 한참 방송을 안 들어오셨나보다. 6개월 이상 안 들어오시면 8500 살게요. 이 정도면 괜찮지. 단거 기린한테 단거 먹일게요. 어차피 기린 바로 처음에는 계획차 업해야 되는데 계획차 어차피 200레벨까지만 찍고 도로 기린으로 넘어갈 거니까 너무 아깝잖아 단 거. 기린에다 그냥 단 거 먹이겠습니다. 고깃불 삽니다. 아직도 안 올라갔어? 어우 사통 너무 안 올라갔는데 170억이면 현금 얼마인가요 하시는데요 딱 1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캐시 비율로 하면 땡겨린 무자본너 맞죠? 아닙니다. 무자본 부캐를 키우기는 합니다. 저는 캐시질 100만원 이상 했어요. 고깃불 이거 치고 다녀야겠다. 고깃불 반고셋 신수부 현무 삽니다. 일단 방고셋 그 거상버핏인가 그분한테 긴말 해볼까요? 거상버핏 안녕하세요. 없는데요? 긴말 했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하고 나 오케이 찾아보자. 없나? 없어. 방구. 지금 현무부 7.7억이면 사나요?
재석천왕 레이드문이 다시 한번 제 카톡 아이디 띄워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띄워드렸습니다. 어디 있다고? 저기다 방금 파는 사람 저기 있다. 어디? 아 나 이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 보여. 미치겠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노란색? 쉣. 아 진짜 안 보여. 아 내가 모른 척하니 어디 옆에 있는데? 어디 옆에? PS 어디? 어딨니? 없는데?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데. 오른쪽에 있어? 노란색이라고? 반도.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주작섭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람들을 늘려놓은 거야. 미칠 것 같아, 진짜. 여기 파신다. 이분 장사하는 분 같은데 괜찮나요? 지금 못 사는 거는 제가 시간 될 때까지만 하고요. 못 사는 거는 나중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신수부 현무부 삽니다. 현무부. 신수부 현무. 너님이 그랬다고? 꿀생각 누르시마! 누르시마! 안경만 번숨 꿀생각에. 도니고프님 반갑습니다. 여리님 반갑고요. 현무부 신수부 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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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의 거 난 안 사고요. 현무 현무 현무. 자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업버튼 또 초기화 됐다고. 왜 초기화가 됩니까 자꾸. 지금 서버 주작 서버입니다. 저는 신수부 현무 7억 8천 7.8 7.8 7.8 어때? 업버튼 초기화 됐다고? 왜 초기화가 돼? 저거 왜 자꾸 초기화가 되는 거야? 저기 이상한 게 프로그램 이상한 게 아니고 초기화가 되는 거야? 7.7억에 판다 그랬으니까 7.8억 정도면 괜찮은 거지. 7.7도 비싼 거야. 7.8 괜찮다고 누구 말이 맞는 거니? 누구 말이 맞는 건데? 나 참 업 버튼 다 채우면 용신 나타나는데 뭔 소리야 저거. 500개 샤워도 올라가, 맞아. 현무부가. 에헤이, 여긴 없네. 7.8이면 괜찮은 거야. 태갑2 말고, 현무부, 현무부. 에이, BJ 땡기리 방송, 별별 랭킹 유저가 뽑은 꿀잼 방송 1위에 등극.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굿잡. 지금 9번 연속 안경만, 선글라스만 벗으면 꿀잼가 계속 뜨는데요. 고맙습니다. 화력 오지구요 여러분들 그냥. 근데 베비는 못 달죠. 왜 베비를 못 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베비 신청한 게 한 37번인가 신청한 것 같은데 저 37번 떨어졌거든요. 뭐 저희보다 순위도 낮고 시청자분들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분들 베비인 분들 되게 많은데 왜 나는 안 달아주냐. 아니 이번에 신청해주 보시죠가 아니고 저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37번째 떨어졌고 이번엔 38번째예요 모르겠어요. 전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말했잖아. 딱 100번만 해보고 포기하겠다고. 개화련이 오키. 개화련님 현무부 파신다고? 좀 싸게 사야지. 7.7억에만 사도 개이득인 것 같아. 개화련. 긴 말 드렸어요. 방고 세다고 고깃불 판 사람이 없네. 남캠 붙이라고. 남캠 붙이면 막 여성분들 들어와가지고 막 욕하고 나갈 것 같아. 야, 이 합주기 같은 새끼 막 이러면서. 네 얼굴로 우리 막, 저기, 유명한 BJ분들 누구 있냐? 남캠 중에. 남캠 중에 막, 봉준이 이런 분들 있잖아. 왁구대장 봉준이. 막, 너 우리 봉준 오빠 못 따라가, 너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나갈 것 같아. 없네. 아이씨 없어. 하, 여기 긴 말도 안 받으시네. 그냥 저거 살까요? 아, 좀만 기다려볼까.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현무부 사면은 아무튼 7.7억이죠. 30억 남았어. 고깃불 18억 빼고요. 넉넉히 18억 빼놓을게요. 방고세 3.2억이니까 18억 빼놓고 방고세 두셋에 6.4억 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신수부 현무부라고 그랬죠. 이거는 7.7억 빼고 얼마냐 이거 18억 좀 아니 넉넉하게 지금 제가 지금 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시라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 해감만 세팅하려고 18 플러스 6.4 플러스 7.7은 아이씨 쓸 돈이 없네. 아이 나 이런 씨 쓸 돈이 없는데 다 했네 세팅. 나머지 3억은 물리학값이고요. 나 이제 세팅의 신 나 다 했으니까 알차게 썼다 그냥 3억 남기고 우리 애기들 상단연애 써주러 가야지. 나 일당 벌었다. 일당 벌었어. 아빠 왔다. 우리 애들 아빠 왔다. 진짜 알차게 썼죠. 진짜 허튼데 돈 하나도 안 쓰고 해갑 살 돈까지는 안 나왔네요. 우리 애기들 아빠 왔다. 이거 써도 된다 그랬어요 저한테. 개운 상단 써주라고. 아 그럼 아까 한 개도 개운 상단 쓰라고 저 주신 거예요? 아빠 왔다. 상단연애 빰빠빠밤. 자, 제 채팅창 보여드릴게요. 개방훈련 상단 채팅창. 배너 치워야지. 배너를 끄면. 하하하. 뭐라고 해야 되나? 상단 연애 벌어 왔어요, 여러분. 흐흐흐. 아빠 왔다. 치킨 사왔죠. 이제 가죠. 저희는 컨텐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기야 와서 이거 상단 연애 두 개 마저 받아가서 이거 저희 써드려라 오늘. 귓말이 또 왔는데요. 아 이런. 저도요. 아 죄송하지만 팔렸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어. 사랑해요. 야, 현무부는 저 7.8억짜리 살게요. 저것도 없을 것 같아. 7.8억이면 싸다고 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아 유기전으로 와 레기야. 두두. 정말 알차게 세팅 다 했다 진짜. 근데 남은 돈 정말 딱 3억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다 고깃불 사고 아 5억 남겠네요. 고깃불 사고 신수부 현무부 사고 그 다음에 방고세 딱 두세 사면 깔끔하게 떨어져. 딱 맞아 떨어져. 아 이걸 맡겨놓으면 되지. 아 멍청아 유기전 가서 저 지전을 바꾸면 되지. 왜 왔어 여길 또. 환장하겠네 진짜. 머리 간도라미 몸이 고생한다니까. 미친 건가 이거. 하, 갑갑하다 진짜. 땡겨 미칠 것 같아. 현무부 고깃불 대충 16.8억이면 산다고요? 혹시 고깃불 파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현무부 설마 팔렸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있다 7.8억 맞지? 7.8억 오케이 저 사면 돼. 와 사면 돼 사면 돼. 고깃불이 찌라시 때문에 매물이 아하. 나 이럴 때면 너무 열받는다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 대전 클릭 못하고 이제 저작거리 다시 클릭했을 때 진짜. 와 나 진짜 아 개열받아 진짜. 아 소리 질러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와 나 개열받네 진짜. 아씨. 아 열린님 별명서 50개로 1796번째 팬클럽 너무 감사드립니다. 웰컴 땡겨올드. 고깃불 혹시 파신 분 없어요? 고깃불 없습니까 여러분들? 고깃불 현무부 현무부 인터스텔라라고. 자 신수부 현무 사겠습니다. 짠! 세팅 끝! 방고세 두셋 하고 방고세 고깃불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아볼까요? 자 기린 랩업하면서 전 사통 올릴게요. 고깃불 반고 두셋 삽니다. 저기 지금 채팅창에 뭐 찌라시 돌아서 안 판다고 이렇게 말씀. 방고세 판다 누구지? 귓말만 해봐야지. 장사하신 분 같긴 한데
하시나요? 짱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BJ분 주작서면 히히야히야 후하이야히암님께서 주작서 봤습니다. 저는 그 고깃불이 어디 들어가냐면요, 그 찌라시가 어디 들어간다고 찌라시가 있냐면 사천왕 무기 있죠.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찌라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고깃불 안 팔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6위전에 18억에 있어요 고깃불. 근데 16.5억이면 산대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구매 못하면 그냥 놔두고 우리 참가자분께서 나중에 구매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7.5억에 산다고 사통하는 분이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파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는 게 이득인가? 나중에 그냥 알아서 결정하세요. 우리 참가자분께서 만약에 제가 못 산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투미폰이 망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퍼튼 424개 달리고 있는데 한 번씩 클릭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퍼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방송 570분 모 고기 뽑아갑니다. 고기 뽑아. 내코파방. 야 말고지 말고. 나도 고기뿔 삽니다. 고기뿔 17억 얼마 불러야 되지? 17억 가격 적어서 귓말에 17억 아 아니야 16.5억. 오케이 네네네 봤어요. 16.5억 삽니다. 아 일단 처음에는 싸게 불러. 처음에 싸게 불러고. 아니요 그냥 가격 적어서 귀시라고 왔어요. 가격 적어서 이럴 때는 그냥 가격 적어서 귀말 하는 게 많은 겁니다. 지금 찌라시 때문에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 아 귓말 많이 왔나 본데. 귓말 답장도 안 못 하시는 것 같아. 팔찌 사업 합니다. 지금 다시 쇼핑몰 홈페이지 준비하는 중이고요.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재오픈하지 싶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가 다 되면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안 들면 답도 안 한다고. 어허 이런. 답장이 없으신데 나중에 참가자분이 사세요. 고깃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귓말 폭주했나봐. 기린 처음에 만화 좀 찍어주나요? 배송은 얼마만에 옵니까? 어머니 생신이 곧 다가오는데 남자님 보통 하루만에 가고요 조금 걸리면 이틀만에 갑니다. 근데 토요일 같은 날은 제외하고. 혹시 선물용 팔찌 원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전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따로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구매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홈페이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다고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올챗달이라고? 불편할 텐데. 이거 내 방밖에 못 써. 사통이 17 떴다고? 이거 빵만이 이거 17 떴다는데 이거 살까?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사실래요? 17 사자고? 혹시 고기 불 파셨나요? 17억 삽니다. 17억에 사는 게 나을 것 같죠? 오케이 알았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일단 그냥 군더더기 없이 산다고 하는 게 좋지. 아 파셨네 이분도. 엑스스플릿 자꾸 오류난다고? 어퍼튼 또 초기화됐어. 여러분들 어퍼튼 초기화됐어도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나 이거 기린 처음 키울 때 만화 찍었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내 방 쓰고 또 쓰고 이래야 되는데 괜찮아? 그럼 스탯은 뭐 알아 찍으세요. 좀만 랩업하고 드릴게.
저는 처음에 만화 한 1200에서 1400인가까지 찍었던 것 같아. 만화 800 정도는 더 찍어줬어요. 제 불김 먹는 거 별로 아깝지도 않았고. 저는 기린만 한 4000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올린 편이긴 했는데 뭐 참가자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청량잠대 뭐 만화반이 필요할 일도 없고 제가 당장 안 찍어도 되니까요. 나중에 찍으세요. 제가 당장 스탠 안 찍어도 되고. 전 풀밋에 꼈을 때 5천 몇백 있는가 그랬어. 스탯을 그 저기 만화를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진짜로. 먼저 귀도신 분 있어요. 그분께 팔게. 아 나의 다 손속이 느려가 이거. 아, 나 참. 오케이. 최선을 다해봤는데 방고셋하고 고깃불만 남았습니다. 고깃불만 남았고요. 여기까지만 구매를 하고 우리 세팅해시는 제 2회 우리 빵마니님 편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거 이제 방고셋하고 방고투셋하고 고깃불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카톡으로 제가 남겨드릴 거고요. 진로 설정 이것까지 같이 남겨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후에 참고하셔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일단은 유튜브 녹화는 여기까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늘은 세팅해신 깔끔하게 된 것 같아. 나머지 거 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 템들이 흔하지 않는 템들이라서 지금 당장 막 무리하게 사는 것보다는 참가자분께 남겨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세팅해신 시청해주신 분들 다음 세팅해신 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